하지만 이 맵에서 이재동 선수가 변형태 선수를 두 분의 메카니스트를 한 부대처럼 컨트롤하면서 압살했던 게 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재동이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선전 최강의 선수가 오늘 1, 2경기와 같은 경기 모습은 정말 이재동과 같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해보지도 못한 경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아무리 전화의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1, 2세트 자신 유리한다면서 상대편에게 완벽히 자신의 의도를 일으켜서 대한 지금 이재동이 두드리면서 리버서스인 완벽한 역전승을 거둬냈을 수 있을 것인지 분명히 맵상 기세상 정명훈 선수의 3대0 승리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할 때는 맵상 기세상 이재동이 유리하는 거였거든요. 경기를 해봐야 됩니다. 진부한 얘기지만 3세트도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뚜껑 따봐야 하는 거예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을 앞서고 있는 정명훈 왕역 위안에서 완벽히 살아났고요.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신춘풍년까지 왔습니다. 지난 대회 아쉬운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경기 끝에 준 우승에만 불렀던 정명훈 첫 배치 눈앞에 있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 진영 스타리 결승이 25회 그러니까 하여튼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태란 대저구 결승이 11번 있었습니다. 11번 중에 태란이 8번을 이겼고 저우가 3번을 이겼는데 가장 최근에 2연속으로 저우가 우승했죠. 근데 그 11번의 태란 대저구 결승전 중에서 2대0에서 3대2로 역전이 난 것은 김준영 대 변형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제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냈다. 그러다 이재동이라면은 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저그 입장에서는 울산 대첩이었거든요. 이재동 선수의 고향 울산입니다. 그 힘 받아서 선배 팀은 달라도 김준영 선수의 힘까지 받아서 역전승을 해야 됩니다. 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2대0으로 지고 있다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재동 선수의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네, 한 경기라도 이번 경기만이라도 따라잡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재동 선수가 다시 추격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태란명과 SK텔레콤 T1 이거 옛날 얘기예요. 3년 전, 4년 전 대기입니다. 최현성 이병헌 있을 때 둘 다 전성기였대. 하지만 세월은 지났거든요. 세월 지나니까 결국 정명훈이 오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태란명과 예, 쑥 들어갔던 테란 명가를 국보이 일으키는 거죠, 국보이! 그럼요. 예. 베스타골 두 분도, 부산 팬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짜 멋지게 경기 진행하고, 과연, 박두스타리 그 최종 깃발을 누구 갖고 우승 깃발을 꽂힌지 예. 가려보겠습니다. 예, 역대 정말 그 최강의 테란으로 꼽혔던, 뭐, 임현 선수도 있고, 최현선 선수도 있고, 이윤열 선수도 있고, 그런 어떤 테란들이 테란의 어떤 흐름의 한 획을 그었거든요. 변화된 어떤 테란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 정명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인 예, 원베럭 더블 이런 류가 아닌 메카닉과 어떤 그 바이오닉의 절묘한 퓨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완전히 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를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주 큰 아주 넓은 예,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 1군 조절하고 있고요. 예, 아주 그 넓은 의미에서는 테란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복고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뭐 유행이 돌고 돈다고 하는데 예, 돌고 돌지만 똑같은 유행이 그대로 반복되진 않습니다. 예, 나선형으로 도는 거 나선형으로 그럼요. 예, 나선형으로 지금 또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 예, 질적으로는 그러나 변화된 테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일단 이번 경기는 이재동을 초반에 가만 놔둬서야 테란이 이재동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근데 지금 정명훈의 플레이는 약간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 초반에 변형태 이재동 이경기 위너스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이재동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지금은. 네, 예. 애초에 시작부터 이재동 선수의 그런 뮤탈리스 컨트롤이라든가 아예 공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출발한 정명훈 선수가 이재동 선수의 어떤 그런 패턴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철저한 모습입니다. 프로리그에서 3번에 2번 나왔거든요. 무려 8경기를 출전했습니다. 읽힐 예. 만큼 읽혔어요. 다 읽히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예. 근데 이대로 가면은 뭐, 3대 처리 이후에 띄우건, 뭐, 지금 상황에서 쭉쭉 레어 들어가고, 스파이어 바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어떤 뭐, 잉여 인구수 확보한 다음에 바로 2회 처리해서 뮤탈리스크, 빠른 뮤탈리스크 띄우건, 어쨌건,
드디어 처음으로 이재동의 본격 뮤탈리스트가 한번 예, 발동을 할 가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런 거야. 벌처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심시티의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소수의 이제 히드라를 확보하는 정도라고 네. 보면 되고요. 결국 뮤탈리스크인데 해답은 네. 그래도 지금 현재 플레이를 본다면 일단 벌처 플레이에 대비하는 입구 쪽의 심시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1경기 매드사의 경기를 보시면은 네, 뮤탈리스크는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명훈 선수는 기다렸다 함정을 파놓고 상대 뮤탈리스크를 제압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도 그런 패턴을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럼요. 잘못된 예. 네 말씀하시죠. 네, 근데 어쨌거나 예, 정영훈 선수가 빠른 그 예, 더블. 야 이거는 예, 기존의 경기들과는 달리 마치 정영훈 선수가 그래 띄우고 싶으면 띄우려면은 한번 뛰어봐라. 뮤탈리스크 이재동의 뮤탈리스크 뛰어봐라. 그거 맞고 내가 잡아주겠어. 예 이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정말로 이재동의 트레이드 마크 예, 슈팅스타 뮤탈리스트들이 떴는데. 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초반이 진행해서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으면서 정명훈이 승리하고 3대0 되면 이거는 이재동 선수 앞으로 심리적으로까지 네. 가슴에 멍울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약간 필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재동은 5지를 가져가면서 뮤탈로 쳤어요. 네. 지금은 그렇지 일단 않습니다. 일단 1경기 매도사처럼 일단 안마다 가져갔어요. 결국 예, 이번 경기에서는 이재동 선수의 뮤탈이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예, 그러나 이재동 선수는 정명훈 선수의 그런 뭐 이를테면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의 어떤 네, 전략적인 네. 체크해줘. 예, 그런 거 봐야 돼요 일단.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그렇죠. 예, 선발치리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선골리하시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초풍경 맵이다 보니까 좀 가능한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긴 드는데 그런 그 정명훈 선수의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반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이런 면을 이재동이 아주 깔끔하게 요인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발전시켜야 네.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뮤탈리스크 찍어놨죠. 예. 네. 자, 뮤탈 나옵니다. 근데, 일단, 바이오닉에 네. 골리앗 드래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은 발키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네. 현재. 자, 여기서 뭔가 타격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시리즈가. 아예 정면으로 지금 동체 들어가는 거죠? 확장 안 가지고 지금, 이거는 오리공입니까? 와, 이거는 위험한 짝짝 없이 정면으로 위기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먼저 시작부터 네. 가야 돼. 이재영의 패배에 전혀 주저앉지 않는 이재동 선수 공격 타이밍 예술이에요. 만약에 이번 경기를 이 경력만으로 축구를 보게 된다면 따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 네. 공격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정명 선수가 굉장히 잘 맞고 있거든요. 저는 잘 맞습니다. 하지만 공략 밀어내고 살짝 들려왔습니다. 완전 보내세요. 그냥 끝내야 돼요 이재동 선수. 페이스가 한 개도 없으니까 페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벌초 승리비용으로 뽑아놨었던 몇 개 안 되는 히드라를 진짜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는 거죠. 2대0으로 치고 2대0으로 치고 있다가 예, 역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간 끌기보다는 변경 대폭발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 자, 일단 경기 많이 남겼지만 그래도 안마도 일단 무력화를 시켰어요. 네, 왕의 기원에서 이재호 대 이재동 경기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이재동은 전혀 정타라도 제한 틈만 보여도 그걸 찔러서 끝내버려요. 이재동 추격의 실마리를 살리는데요, 지금. 경적 계속 위로 갑니다. 도스가 계속 위로 가야 돼요. 아,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에 비하면 아주 백브레이드 못했어요. 야 지금 그 예, 너무도 다른 거죠. 예 너무도 다른 거죠. 투팩이고 거의 본진 자원 갖고 그 투팩 아시리팩이군요. 게다가 투팩도 아니고 본진 자원 갖고 저 돌리지도 못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도 뮤탈리스크 한 분에 모여 있거든요 지금. 자, 혈액증 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응하기가 좋아요 지금 정면전이거든요. 예. 어떤 형태로 이거죠. 어떤 형태로 플레이하건. 초반에 이재동한테 예, 무난한 그 초반에 보내기 위해서 뮤탈리스크 뽑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가져가는데 진축폭력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재동이 귀환했어. 경기를 어떤 내용으로 이기느냐. 이재동 선수 앞서 정명훈 선수가 벌처로 승리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낫기 뮤탈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뮤탈로 지금 재미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완더블 스코어하고요. 러커 왜 경기가 중요 안 되나요 러커. 여기서 지상병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시 나왔거든요. 예, 예. 저 벌처가 가서 러커는 귀여우는 모습을 보고 정명훈 선수가 더 좌절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드는데 그러나 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김태경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끝끝내 막아낸다면 정명훈 선수 역전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네. 러커가
벌어오만 하면 끝납니다. 벌어오만 하면. 거기에다가 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앞마다 커맨 세트가 만약 날아갔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냈다라는 게 이제 정명 선수에게는 그래도 희망의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우석타가 먼저 우석타. 예, 일반적으로 지금 정도에서 그래도 이제 앞마당이 있으니까 테란이 그 저거하고 경계되려면 인구수가 같은 정도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집을 다니고 다음에 분리하듯 따라가야 지금 소수 인구수 상황에서 저거가 오히려 인구수가 많다는 네. 건 앞마당 커맨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잃었거든요. 네. 정말 저거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럭커가 이제 뒤로도 갑니다. 뒤로도 럭커 벌어갈 수 있는 불안한 골리앗 최악반전 골리앗 테란까지 거기에다가 지금 스캔도 없거든요. 네 골리앗이 골리앗 옆에 럭커가 자리만 잡으면 끝입니다 지금요. 이미 올라오고 있는 병력이 야 이건 뭐 럭커 그냥 올라가면 네 전병력 전부 일어나 공격 준비 공격 개시하면 네. 끝납니다 지금요. 저 뮤탈리시크 막는 것만으로는 버거워서 죽겠는데 자원 네 앞마당에서 자원도 못 먹고 있는 이제 겨우 그 몇 개 먹고 있는 테란이 예, 원캐스 겨우 먹으면서 네. 탱크까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지금 네, 럭커가 나왔기 때문에 컴센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달 여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저 이대성 분노였습니다. 네, 아카데미 마신으로 돌아왔어요 네. 지금요. 아카데미 지을 자원도 지금 아까운 거예요. 자, 평균 투수리고 조정 감독 정말 예상입니다만 조정 감독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동을 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뜸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경기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마지막 안방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재동 선수는 이재동 선수는 공격 타이밍이 지금입니까? 정확한 선수거든요. 지금입니까? 지금 탱크가 나와요. 탱크가 없어요. 잃어버리고 있는 건 택시가 안 돼요. 허리에 찢는 것도 아닙니다. 센터 꼬돌입니다. 아 엄청나라. 이게 바로 이재동이에요. 살아나는 이재동 선수 때문에 이재동에서 이런 경기라고 보시다니요. 이재동 선수 펼쳐 소망가리밖에서 결승에게 구력을 전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옆에 나가면서 네, 그렇게 결승전을 이 옆에 나가면서 네, 진짜 이재동의 강의 모드에 다시 눈을 뜨는 거죠. 예, 네. 이래야 이재동이죠. 이래야 김진영 선수만이 해냈었던 이재호는 지금 있다가 테란을 이겨내는 것을 이재동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아 정말 원래는 네, 테란의 저그에서 테란의 저그가 아 이재호를 지고 있다가 하나 만회한다고 해서 다시 이길 거라 역전할 거라는 느낌 잘 안 듭니다. 근데 이재동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 다음이 달의 눈물. 테란이 좋은 맵이지만 이재동 선수는 우패의 맵이거든요. 이제 턴에 딱 깨지면 아 럭커 못 봅니다. 턴에 또 없어요. 가득 치는 힘들어 많아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진 입장하면 어떡합니까? 엔트치비가 몸으로 걸습니까? 아 오늘 잡혀요. 골리가 잡혀요. 하나 나온 거. 아 진짜 중요한 일 때 중요한데요. 아 이제 한 걸음이라 어쩌면 이제 만 걸음이에요. 네. 이제 경기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따라가줘야 최강적이죠. 네. 자 이제는 또 1, 2경기에 자신의 유저도 패배했던 경기에서 완패 진정이 됩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재동이요. 네, 네. 1경기 식당한 경단에도 이재동 선수 이기고 나서의 그 깊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표정이 그냥 얼굴에 가득했어요. 네. 한 경기 정도 진거지 그런 표정이 가득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재동의 표정은 딴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재동 선수의 어머님 지금 드디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재동의 왼쪽 가슴에 스타리그 두 번째 우승자 배지가 날릴 때까지 움츠릴 것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이 빠질 것뿐도 한데 이재동 선수의 이런 강력한 공격력은 네, 이제 입장이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단 네. 눈물에서 단 1패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오른쪽에 계신 분 아버님이시 어머니도 됐고 이재동 자식 자랑스럽게 보내드렸겠습니까? 내 자식 멋지다. 내 자식 최고다라는 말을 드려드립니다. 물론 정명선수의 아버님 나오셨습니다. 자, 슈퍼스타 이재동 과연 변한 끝까지 갔다는 점이 진중분명 한국수면 골도 깊다고 했습니다. 한쪽에 다 틀어버린 가능성이 그렇죠. 있네요. 그리고 시련이 있으면 그만큼 그 시련을 짓고 일어섰을 때 더욱더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살아난 게 있는 것 하지만 잠시 살아난 뿐일지 아니면 이제 진짜 끝까지 살아나서 집중해서 완벽한 역전을 만들어냈지 이제 한치 앞서 내보셨습니다. 바투 스타리그 승전은 원래 이렇게 강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